자, 그럼 이번에는 라우트 쪽을 분할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쭉 보니까 토픽으로 시작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네요. 저는 토픽을 독립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라우트에서 OrientDB로 가서 여기에서 topic.js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module exports는 function 이라고 하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add와 관련된 코드들을 아니 topic과 관련된 코드들을 쭉 컷해서 그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썼는데 우리는 라우트 객체를 사용을 할 거니까 라우트 require 점 라우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앱 객체는 이제 뭘로 바꾸면 되나요? 앱 객체는 라우트 객체로 일괄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라우트 객체를 return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require 현재 app underscore orientDB니까 라우트 밑에 있는 orientDB DB 밑에 있는 topic을 읽어온 다음에 그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topic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근데 topic.js를 잘 보시면 아니죠. 그리고 요렇게만으로는 동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플리케이션에게 등록해서 모든 토픽으로 들어오는 요청은 토픽 라우트에게 위임한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코드에 의해서 토픽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토픽 라우트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라우트에서는 이 경로 앞에 토픽을 붙일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픽을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db is not defined라고 나옵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topic.js 안에 있는 이 db가 위에서 선언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db에 대한 부분은 지금 app underbar orientDB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app underbar passport underbar orientDB.j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config에 이렇게 요 파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요걸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topic.js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bar db는 require 현재 topic.js가 요거죠. 요거의 부모의 config 밑에 orientDB니까 부모의 config 밑에 orientDB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별로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잘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고 클릭할 때마다 별 문제 없이 웹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app_orient_db.js 파일에 이 복잡해져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대충 끝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인증과 관련된 기능을 여기에다가 더 추가하는 걸 통해서 그긴 흐름을 이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